자, 우리 유형 34번 보자. 우리 이 최대 최소값의 정리, 요건 아주 좀 잘해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미분의 응용, 우리 도함수 응용의 가장 핵심이 뭐냐?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야. 다시 한번 무슨 값 구하는 거다? 최대 최소값. 그럼 자, 최대 최소값 정리는 뭐냐? 자, 내가 여기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하나 좀 설명을 해볼 테니까 간단히 한번 보자. 자,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자,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이게 y 콜 fx야. 근데 이 곡선을 한번 봐봐. 이 곡선은 끊어진 부분이 있니, 없니? 없죠. 항상 연속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 구간을 보자. 여기가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이게 폐 구간이야. 자, 이와 같이 함수 fx가 폐 구간이 돼야 돼. 항상 최대 최소값이 동시에 존재하려면 여러분이 폐 구간을 가져야 동시에 존재. 그러니까 꼭100%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무조건 최대 최소값을 동시에 가지려면 폐 구간이 된다. 그럼 잘 봐. 그 중에 자, 폐 구간의 양끝점. 자, 폐 구간의 여기 양끝점 있니? 이런 점을 임계점이라고 그래. 그다음 또 미분에서 뭐가 되는 점? 제로가 되거나 정이 되지 않는 점이 임계점이야. 다시 한번. 폐관의 양끝점이 무슨 점? 임계점. 그 다음에 미분에서 제로가 되거나 정이 되지 않는 그 값들이 임계점이야. 임계점 중에서 y 값이 가장 큰값 있죠? 이게 무슨 값이냐? 최대 값이다. 임계점 중에 y 값이 최대 가장 크고 가장 적은 이 점이 최소 값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대 최소 구하려면 우리 항상 명심해야 돼. 폐관 양끝점. 만일 그 폐관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의 최댓값 내지 혹은 최소값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거꼭좀 명심해 두고. 자, 여기 봐봐요. 이 함수 fx가 y값이 가장 크면 최대, 가장 적으면 최소다. 그러면 봐봐. 결론적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먼저 미분에서 뭐가 되는 점? 제로가 되는 점. 혹은 정이 되지 않는 임계점을 구한다. 그 다음에 폐관 양끝점을 구해. 그때 그 y 값 있죠? y 값이 가장 크면 최대요, 가장 적으면 최소다. 근데 최대 최소 구하는데 또 이런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죠? 상가 함수도 있고, 우리 산술기하 평균도 있고, 코시 수와르츠 부등식도 있죠? 코시 수와르츠 부등식. 그 외에 이제 상가 함수 사인이나 코사인은 가장 큰게 몇이야? 1이고 가장 적은 게 마이너스.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최대 최소를 구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요 파트는 좀 잘해두고, 우리 여기 한번 대표 유형 문제 한번 보자. 자, 여기에 가장 핵심은, 자, 여기 봐봐. 여기 뭐가 들어갔니? 여러분, 자꾸만 절대값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해요. 절대값이 들어가면 미분이든 극한이든 정적분이든 중적분이든 상관없어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다시 한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거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이 절대값을 해결해야 돼. 그럼 절대값 내부가 뭐일 때? 0보다 클 때는 절대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 이거 한번 볼까? 확인해 볼까? 우리 절대값 x는 두 가지로 나오죠. 근황 나올 때 있고 마이너스 x 나올 때 있죠.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클 때. 등호는 어느 쪽에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관례적으로 어느 쪽에다 넣어? 큰 쪽에다 넣는 걸 원칙을 한다. 자, 요것이 여러분의 절대값 들어간 기호로 해결된다. 그럼 여기도 봐봐. 이 경계가 뭐야? 0이죠? 근데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우리는 맨첫 번째 이 함수 뭘 구하든 간에 절대값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절대값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x가 먼저 뭐야? 자, 여기 한번 볼까? x가 뭐하고 뭐 사이? 자, x가 마이너스 3부터 x가 0이라고 하자. 등호 안 들어간다. 이 경우는 절대값의 양이야, 음이야? 내부가.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분쳐서 나오니까 fx가 뭐로 나와? x제곱 마이너스 3x. 여기 x제곱인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그럼 봐봐. 여기가 뭐로 나와? 마이너스는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가 돼? 플러스 7x지. 그럼 이건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4x 맞아? 근데 이런 것은 2차는 완전 제곱해도 좋고, 우리 미분해도 상관은 없죠. 플러스다, 플러스. 자, 그럼 봐봐. 이놈을 오버하면 돼. 미분해보자. 우리, 이런 놈 완전 제곱해도 좋고, 미분해도 상관없죠? 자, 우리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4 이퀄 제로니까, 고로, x가
마이너스 2죠?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 뭘 가질지 몰라. 뭐 극대극소 우리 따질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임계점은 맞죠? 자, 임계점 하나가 나왔어. 자, 임계점. 임계점 하나가 뭐야? x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봐. 몇이야? 4. 마이너스 8이죠?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4 임계점 맞아요? 그럼 이제 요게 y 값 되는 거죠? y 값.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가 무슨 범위야?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뭐보다 작은 거니? 6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자, 이거 좀 명심하자.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내부가 양이냐 음이냐. 여기 여러분 철저히 명심해 두세요. 절대값 내부가 양이냐 음이냐 따져야 돼. 이거 중적분 가서 똑같아요. 정적분, 중적분, 극한, 미분 어디 가든지 똑같이 이거 해결해 주고 난 다음 문제를 구해야 돼. 자, 그럼 이거 봐. 이거 일대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fx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3x. 얘가 그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몇 x야? 7x니까 이렇게 나오니? 맞아요? 그럼 내가 얘를 미분할 수 있니? 극대극소 구해서 구하려면 2x 마이너스 10 이퀄 제로니까 고로 x가 몇이야? 5죠? 또 그럼 우리 임계점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임계점 5, 자 여기다 5를 넣어볼래? 5는 몇이니? 25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25라는 걸알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왜? 내가 그랬죠. 임계점은 미분에서 제로가 되는 점도 임계점이고 정의되지 않는 점도 임계점이고 폐구간의 양끝점. 단 전제 조건이 연속이 돼. 이 함수는 다 대수함수니까 연속인 함수 맞죠?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따질 필요 없고. 자, 그다음 우리 또 하나 폐구간의 양끝점이 임계점을 따져야 돼. 양 끝점. 근데 여기 중간인 0하고 저런 거 따질 필요 없어. 마이너스 3 따지면 돼. 자, 마이너스 3은 이쪽에 속하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죠? 얘가 여기다 넣으면 뭐 어디든지 마이너스 3 넣어봐. 9, 마이너스 12. 몇이야? 마이너스 3 맞니? 그 다음 또 몇? 6 있죠, 6. 마이너스 3하고 6. 그러니까 6을 또 넣어봐. 6 넣으면 어떻게 되니? 6 넣으면, 자, 여기다 6 넣어봐. 66에 36 마이너스 60 하니까 마이너스 24죠. 그럼 우리 여기 중간에 0도 있는데 0은 또 이제 우리 한번 또 따져봐야지. 자, 다시 한번. 중간에 또 무슨 점이 있어? 여기 양 끝점에 0이 있잖아, 0. 또 0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하나 잊으면 안 되지. 또 0. 자, 0일 때 뭐가 나와? 위에다 대입하던 아래다 대입하던 00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럼 잘 봐봐요. 임계점이 총몇개 나왔어? 다섯 개 나왔어? 자, 이제 y 값을 따지면 돼. y 값이 가장 큰 데가 어디야? 여기네. 그때 x 값을, 최대에 갖는 x 값을 뭐라고 그랬어? x 값을 b라고 그랬니? b가 0 맞아? 이해가? 자, 그 다음. 최소가 되는, 최소가 어디가 최소야? 요놈이 최소값이지. 마이너스 25가 최소니까 여기가 그때 뭐야? 얘가 a 최소가 되는 x 값을 뭐라고 그랬어? a라고 했죠. 그럼 b에서 a를 빼면 0에서 5 빼면 이 결과는 몇이다? 마이너스 5라는 걸 우리 알수 있어 없어? 자, 이 최대 최소 구하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야? 절대값을 해결해주고 미분에서 제로가 되거나 정의되지 않거나 폐관의 양끝점을 이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분을 이용한 최대 최소다. 자, 빨리 한번 해봐. 여기서 x가 0에서 00, 00. 왜 0을 넣었냐고? 아, 여기 나눴잖아, 구간을. 나눴으니까. 여기서 아까 그랬잖아. 내가 최대 최소값은 미분에서 제로가 되는 점도 있죠. 폐관 양끝점도 있다고. 아, 그러니까 구간을 우리가 이 함수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 그럼 여기 경계가 있어 없어? 여기 경계. 그래서 0을 넣어준 거야. 이거 잊어먹으면 아차 실수 잘한다. 자, 이거 다시. 자, 이거 질문 잘했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 얘가 뭐냐면
여기 등호, 여기, 선생님 여기 등호 안 들어가지 않냐? 여기 등호 넣어줘도 상관없어. 어느 쪽에 넣어줘도 상관, 어느 쪽에 넣어줘도 상관없다고. 이거 이즘은 틀린다. 아차, 이즘은. 패관이 양끝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없어요, 0이. 양끝점이 그래서 0 들어가고, 마이너스 3 들어가고, 6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 왜? 함수가 하나가 아니지. 다시, 함수가 하나가 아니야. 두 개기 때문에.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실수하기 쉬워요. 이거 안 하면 뭘 많이 하냐? 0을 안 하고, 얘가 최소인지 알아. 마이너스 3으로. 이해가니? 마이너스 3은 최소를 잡는다고. 잘못 잡으면 큰일 난다. 미분해서. 이건 다른 거하고 틀려요. 이거 좀 여러분들이 좀잘 눈여겨봐 두셔야 된다.